이거 진짜 끝에 그냥 뾰족뾰족 해갖고 이게 찢었다니까 이제. 그러니까 나도 이거 조립할 때 엄청 찔렸거든. 그러니까 15세 이상이라는 게 말이 되는 게 부품도 엄청 작고. 아 진짜 다듬느라 힘들었어요. 그러니까 작고 꾸미고 싶고. 근데 좋은 건 실루엣이 좋아가지고. 근데 또 그러면서도 생각보다 빨리 만들어졌어요 되게. 그러니까 요거 소체만 만들잖아. 그럼 진짜 빨리 만들어 생각보다. 옛날 프랑글 만들 때보다 더 빨리 만드는 거. 그니까 거기다 어깨 가동률 좋지, 허리 가동률 좋지. 나도 이거 만들면서 깜짝 놀랐으니까. 근데 이제 보토가 스틸렛 때도 그랬는데 날개 부분 게이트 처리가 좀 힘들게 나와가지고. 그건 어쩔 수 없어. 언더 게이트처럼 이렇게 묵직하게 한쪽 면에다가 붙여버리니까.